대전 2화 큐티 대전 시작하겠습니다. 얘네캐를 데리고 왔어 또. 자, 얘네케이스 유치장님. 야, 여기는 개놈을 붙였는데 애초에. 박수! 아, 오늘 세상 귀여운 사람들 모두 모았습니다. 저 큐티 섹시거든요. 네? 제가 막았던데 뭐라고요? 네, 그렇다고 생각해요. 옆에 계신 분이 잘 모르겠다는 거. 어? 어?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래야지 마음이 계셨구나. 오늘 또 봐주러 갈까? 큐티 대전인데 네. 한 번 더 출연하신 분이 여기 치땅님. 소감이 어떠세요? 사실 큐트 대전에 제가 빠질 수가 없긴 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아 근데 큐트 대전에 나온 네. 거는 정말 영광스럽긴 한데 네. 이 전편에서 굉장히 발칙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아니 편집하시다가 깜짝 놀랐대요. 수박 겉핥기 때 그 짤 올려주세요. 수박? 여길 왜 했지? 깜짝 놀랐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좀 더 직관적인 표현이 뭐가 없을까. 아 그러면은 네. 옆에 계신 지연님이 평가하시기에는 저게 저 유치장님의 수박 겉핥기 표현이 저게 맞나. 우리 가진 자들은 알잖아요. 아 근데 우리에 속하는 거 맞죠? 지연님 라인에 유치장님이 속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근데 제가 좀 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실수로 저번에 한번 이렇게 하다 쳤는데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チタ님말이나온거제가이제치당님이제방송하시는거를봤는데 、네、 이제되게싸늘하게기강을이렇게잡으시다가기강을잡으다가갑자기돈해가터지니까 、네、 싹바뀌잡을줄아는 자본주의 자본주의 하시는데약간한번보여주실수있나요 어떻게빨리이렇게아니뭘주셔야죠 아진짜줘야돼 치당님오늘날이춥던데따뜻하게입으세요너나잘입고다녀나알아서잘할게띠링만원치당님오늘따뜻하게입고다니세요그러니까너도좀따뜻하게입고띠링10만원아니 좀 들어야지 아직 채팅이 안 나는데
빨리. 오늘 날이 춥다 따뜻하게 입으세요.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너들 방송 더 열심히 하고 싶어. 대박. 배워가야 되겠다. 그냥 오빵이? 아! 호칭까지. 아, 그럼요. 아, 호칭까지 확실하게. 10만원부터 오빵이. 아! 배워야 돼요. 배워. 고인님은 항상 귀엽다고 생각을 해서 감사함. 뭐야? 나 약간 경멸 당하고 싶었는데도. 근데 리즈님 되게 소심해가지고 다 못 친해질 줄 알았는데 여기서 피추님이랑 가장 많이 친해졌다고. 맞아요? 피추님이 심지어 피추님이 먼저 저한테 말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막 메이드 카페 오고 싶다. 막 나중에 사진 찍자 해서. 또 어떻게 예쁜 여자가 말을 하는데 그거를 무시를 해요. 오. 아, 눈에 관통이 있어요. 귀여운 모임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섹시하다고 대답을 하셨다 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꽤 귀엽다고 생각한다고. 아, 큐티 섹시. 큐티 섹시. 큐섹. 줄이지 말라고. 줄이지 말라고. 큐섹. 엄청 자부심이 있대요. 진짜? 메이드 카페에서 일을 하시는데 95% 이상이 남자분들이시고 두 가지 부류의 손님들이 계시는데 첫 번째는 저를 막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본인 안 보여요? 저게 퍼포먼스 아니야? 그니까 제가 두 번째는 약간 네 안녕하세요 리즈님 하고 인스타에다가 리즈님 오늘 너무 귀여웠고 진짜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분들이 장문춤 두 개로 두 분으로 나 뭐? 죄송해요. 미안해요. 말해요. 미안해요. 두 분으로 이제 나뉘시는데 앉아 계시니까 제가 바닥에서 위로 쳐다보면서 아 진짜 오늘 어디가 제일 예뻐요? 오늘 어디지? 어디가 제일 예쁘지? 하면서 조금 앉아서 어머 아홉 잡은지 여기는 잡은지 열어라 여기서 귀여운 모임 중에 제일 키가 커요. 키가 어떡해. 저 마침 또 얘기할게. 저희 트루블루가 네. 평균 키가 170 정도인데 제가 거기서 69 정도. 오~ 여기서 제일 최단신이 어떻게 되시죠? 슈마님이 진짜 멋진하잖아요. 약간 도토리 기지개 해보고 싶어요. 오늘 키 혹시 몇이세요? 저 그래도 티니님보다 큰 것 같은데. 이거 한 번! 저 생각보다 커요! 저도 생각보다 커요! 동희야, 너 은근히 가만히 있네. 레이엄 도토리 기재기. 이 정도? 설레는 기차 됐어. 아, 또 이거 정말 목 자른 거 같네요, 진짜.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아, 이제 궁금하다. 궁금해요, 진짜.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사실 엄청 좋아하거든요. 살면서 단점으로 느낀 적이 없는데 살짝씩 이렇게 긁혀줘야 이렇게 금융이. 때문에 막 키 크다가 놀리면은 나 키 커 어떡할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 그렇게 놀리지 마 해야지 계속 이렇게 해요. 저희 약간 자본주의 모임이죠? 오늘 그 슈마님을 잠깐 그 리제님 성대모사 잠깐 보여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 뭐야?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그 프로로그를 보면 고인님이랑 리제님이랑 거의 그 극과 그게 반대. 한 명은 죄송합니다. 이 네. 떨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열심히 할게요. 네, 한 명은 뭐 굳이 죄송한 거 없다. 하고 싶으셔서 나오신 거 맞죠? 어떻게 뭔지 몰라가지고 차자를 봤는데 이해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럼 오늘 뭐 준비하신 거예요? 아 근데 사실 근데 제가 사실 그 준비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혹시 하이보이 불러주실 수 있나요? 한번 I just want you go to my life I just want you my Hi boy 저희 복수해주세요. 저희 복수하자. 가자. 아 그러면은 난 좀 여기서와 그 이성 앞에서와 조금 다르다 하시는 분 있나요? 전 이성한테 많은 애교를 부려요. 아니요 멘탈 말고요.
멘토세요! 멘토님! 멘토세요! 7회째인데! 나 좀 어필하고 싶어서 이제 여자들끼리는 좀 그걸 알아요? 아 저거는 가짜 이거다. 아 팩터다. 대책이! 얘는 진짜 귀여운 거고 얘는 귀여운 척 하는 거다. 어? 아 알죠. 어? 솔직히 여자들끼리 있거나 아니면 그냥 집에서 있다 그냥 뭐 와킹! 그 정도까지 하지 마요. 시계는 와킹 갈리거든요. 근데 이제 좀 알죠? 좀 약간 내숭 조금 떤다 약간 빡스다. 그럼 이제 아 이거는 살짝 초보 박스고 진짜는 와! 네. 와! 다시 했어. 했네. 했어. 아, 와, 야, 이런 영어킴을 알면 뭘 했어요? 세상이 무너진 느낌인데? 근데 진짜 제 둘이 혼자만 이해하시더라고요, 늘. 아, 진짜 박스들은 여기서 애취한 다음에 그다음에 남자분 얼굴 보면서 여운을 주거든요. 와! 와, 개좋아요, 피디님. 아, 나 너무 안 돼. 아니, 제 책임까지 신경 써서 해야 되는 거야? 되게 특이하게 하시던데. 아까 했어요, 되게 했어요. 와, 궁금해. 했어. 아, 하셨는데 제가 재현을 해봐도 될까요? 네. 아, 좀 저랑 비슷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돌린다. 또 돌린다. 그러니까 돌린다. 약간 이렇게 했어. 야! 아, 맞아. 왜? 이 여기 제작진들 분들 중에 성애자가 있으신 것 같아요. 한 분가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저 인간이에요. 맞죠? 본인이시죠? 아, 되게 좋아하고 네. 그냥 이렇게 어떤 분이 잘 살리실 것 같은지 한 번만 찍어주실 수 있나요? 우리 피츠 씨가 입술이 이미 나와 있어요. 우리처럼 이미 시작할 줄 알아요. 귀여울 것 같아. 보여줘. 보여줘. 이건 카메라를 보면 안 돼. 아~ 그게 특징. 그게 포인트. 자연스러워. 10년째. 귀여워. 오, 귀엽다. 귀여워. 귀여워. 귀엽다. 크림라인 집 좀 어떤 상황인가요? 난 뭐 크림라인 뭐야 리더씨 왜 그래 좀 시간이 많이 촉박하다 보니까 급하게 준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도희의 귀염으로 메꾸기로 합의를 했어요. 언니! 난 그런 걸로 가!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협의됐네요. 중간정도 때 펑펑 우는 모습이다. 맞아요. 잘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대 올라가기 전에 언니 근데 좀 사실 하나도 안 쫄았어요. 그냥 하면 돼요 언니 이러면서 올라가더니 내려오자마자 왜 진짜 그렇게 울었어요? 저 절대 저렇게 안 울어. 알러지가 올라왔나 민폐인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민폐인 것 같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막 펑펑 우는데 그래서 왜 이러니까 자기가 실수를 해서 운대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니 뭐 틀린 거 뭐 남들 뭐 좀 알면 어떻다고. 당신 귀여운 사람이야. 진짜 너무 그날 이제 네. 회장님에게 아주 호되게 피드백을 들었다고. 아니 그게 호되게라기보단 되게 꿀팁을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가장 도움이 됐던 꿀팁은 똥꼬에 힘을 주라고. 언니 다리아끈 운동을 가르쳐주면 어떡해요. 아니 너무 건강식이잖아요. 저희가 라이브 가지고 힘들다 아무래도 댄스고 이거 핀마이크인데 네. 숨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네. 아, 걸그룹은 똥꼬라고. 똥꼬에 힘을 줘야 라이브 건드리지 않는 거다. 그래서 잘라서 쇼츠를 올려주세요. 진짜 연습실에서 똥꼬 힘 주는 거 진짜 한 30분 연습했어. 아 이거 비밀의 꿀팁이라서 방송에 나가면 안 돼. 아, 죄송해요. 잘 배워갑니다.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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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이게? 이거 좀 그래 본다. 옛날에는 그랬던 거예요. 아니, 저희 때는 라이브를 빡세게 할 때여가지고. 저희도 한 라이브 하는데 요즘 세대는 그렇게 노래 안 합니다. 요즘에는 이지 리스닝이 대세거든요. 그래서 라이브를 안 하나? 재밌다.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팀장을 한번 팀장을 뽑아볼 건데요. 당연하지 게임을 할 겁니다. 당연하지. 아, 당연 못해도 당연해야 되는 거죠. 아, 그렇죠. 여기 이제 멘토와 멘토인데.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먼저 좀 친해지.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저희 가까워요. 와 개멀어 보여. 진짜로. 하나 둘 셋. 와
제가 손뻥. 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치는 건 아니고 말로. 무서워. 자. 현영님. 나이 많은 거 아시죠? 당연하지. 몇 살이었죠? 저 04년생이에요. 04년생이 네. 몇 살이죠? 21살? 21살이요. 21살이면 이제 성인인데 나이값 못하는 거 알죠? 당연하지. 당연하지. 당연해. 너무 당연해 보여. 뭐야? 회원님 사실 하나도 안 무서운 거 아시죠? 당연하지. 이거 좋은 거 아니야? 방송 끝나고 저 욕했죠? 당연하죠. 야 잠깐만. 진실로 말하면 안 돼요. 뭔가 거짓 신청이라도 해야지. 회원님 방송감 없는 거 아시죠? 야. 당연하지. 방금 살짝 기억해. 너무 추워지. 본인이 여기 나올 때까지 나오기 전까지 본인이 누군지도 몰랐던 건 알아요? 내가. 당연하죠. 연예인이신데. 회원님 사실. 해도 돼. 편집으로 살릴게. 트라이. 사실 크림라인이 다 같이 깐 거 아시죠? 현영이. 할 수 있겠어요?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땡겨야 돼? 웬일이야? 저한테 시즌 50초! 미안해! 초야! 아니 가지도 않았어.